네, 디피는 평범하게 군복무를 하던 이병 안준호가 어느 날 갑자기 군무 이탈 체포조 DP로 사출되어 탈영병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배울 새도 없이 갑자기 형사와 비슷한 무언가가 돼서 이제 2년 동안 누군가를 잡기 위해서 전국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어떤 조직인 거고. 거기서 두 친구가 배우게 되는 부분도 있고, 마주하는 감정들이 아주 여러 형태로 다가오거든요.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평범한데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 우리가 겪어봤던 어떤 경험들을 떠올릴 수 있는 인물들이면 좋겠다, 완벽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들을 구축하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안준호는 조용하고 침착하지만 한편으로는 융통성이 부족한 인물인데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에 있어서 감독님과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잡아가겠습니다. 할랑할랑한데 변칙적인 인물이다. 대체 인간은 누구인가? 저희가 바로 그 선수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계속 알게 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준호가 아직 사회화가 덜된 소년 같은 인물이라면 소년은 이제 그런 준호를 이끌어줄 수 있는, 동시에 그 또한 아직 완벽하게 성장하지 못한 청년 같은 인물? 네, 어머니, 이건 잘 쓰겠습니다. 주머니 꼭 찾을게요. 그 둘의 호흡들이 그려봤을 때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사관이죠, 중사. 통찰력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통찰력으로 DP를 이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임지섭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 간부죠. 이제 헌병대로 오게 되면서 DP를 되게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간부단 인물은 아무튼 명령을 해야 되고, 어떤 순간에는 사병이나 부사관들을 막아서야 되는 게 있지만, 이 시스템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고민하는 어떤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려봤고요. 누구나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본적 없는 모습들이 한순간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해서 캐스팅했던 것 같습니다. 군무이탈 체포조라는 특수한 조직의 군인 이야기로서 리얼한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재미있어 하시지 않을까. 그 웹툰 원작이 있으니까 배우들이 어떻게 자기의 호흡으로 살려냈는지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차이나타운 뺑반을 연출하신 한준희 감독님의 연출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작품을 다 봤을 때에는 다들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볼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주행 하셔야 돼요. 우리 DP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즐겁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성! 고성! 충성!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